이번 세션은요,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내는 기업들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후 위기에 그 어떤 기업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국내 4개 기업의 발표를 준비해 봤는데 기대되시죠? 네, 다들 지치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엽 기아 신사업기획실장님, 최영민 LG화학 양극재 개발 총괄 상무님, 그리고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이사님, 신용여 한국 MS 최고기술 임원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먼저 강주엽 신사업기획실장님을 모셔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기아에서 신사업기획실을 맡고 있는 강주엽입니다. 벌써 40초가 지나갔네요. 예. 아마 오전 세션, 오후 세션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세션부터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들이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사업 관련된 내용은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자동차 회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했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오늘은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년부터 기아의 미래 전략을 외부에 공표하기 시작했어요. 뭐 애플 같은 회사나 삼성 같은 회사는 프레젠테이션의 행사를 통해서 많은 전략을 공표하지만 기아가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전략을 발표해 본 적이 없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로 선도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PBB,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요. AMaaS, 이 모빌리티, 이세 가지를 20년의 기아의 신사업으로 외부에 공표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전기차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기차를 하겠다고 우임 자동차 회사 투자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주가가 대부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에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을 집계한 거를 보니까 테슬라와 기아만 전기차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17년, 16년만 하더라도 사실 전기차는 이 자동차 회사한테 엄청난 고민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 이후로 많은 연비 규제 대응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사실 자동차 회사의 현재 기술로는 대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CO2 규제들이 국가별로 전개가 됐고요. 제가 17년에 했던 내부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야, 이게 전기차를 팔다가 손익이 안 나서 회사가 망할지, 아니면 전기차를 안 팔고 버티다가 페널티를 맞아도 죽을지, 제가 계산했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정말 존폐를 가르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결과로 17년에 저희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라인업을 짰고요. 작년에 첫 번째 자식들이 나왔죠. 아이오닉 5와 EV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전기차는 아직 살수 없는 이 물건입니다. 사실은 25년에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가 TCO 관점에서 패러티가 온다고 주장을 한 회사들이 많았는데, 리서치 기관이 많았는데, 요새 뭐 들으셨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점점 좀 뒤로 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전기차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보급시킬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밑에 보시는 이상한 워딩의 PBB랑 AMaaS는 B2C 시장보다, B2B 시장이 조금 더 전기차가 빨리 오겠다라는 것에 착안한 기아의 전략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B는 고객의 산업 목적에 특화된 차량을 전기차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고요. AMaaS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친환경 차만 운행해라는 존이 있는, 존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 친환경차 기반의 카쉐어링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겠다는 전기차의 하위 전략입니다. 그래서 PBB를 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BB는 제가 깜빡하고 약자를 쓰지 못했는데, 한몇주 전부터 기아의 PBB를 알리는 광고가 지금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막 레고 블럭이 막 조합되면서 어떤 아이가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PBB는 Purpose Built Vehicle이라는 그 약자고요. 고객의 목적 기반으로 최적으로 유연화된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결합해서 고객의 비즈니스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저희 PBB의
어떻게 보면 그 정의고요. 저희가 이 PBB 사업을 고민하게 된 배경은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B2C보다 B2B 시장이 증가할 거라는 견해가 대부분의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두 가지 이유가 저희는 주요 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약간 꺾였지만 향후에 로봇 택시로 귀결될 카헤일링,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이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거꾸로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성장이 가속화된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은 모든 것을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를 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등으로 이 배송 형태가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죠. 자, 이렇게 모빌리티와 딜리버리 시장이 B2B 시장을 키울 거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기회를 해석했는지를 오른쪽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1차적으로 두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B2C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자, 우버가 기존 택시보다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우버를 TNC,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컴퍼니라고 하는데 얘들의 모든 플릿을 30년까지 90% 전동화로 바꿔라라는 법안을 강제화했어요. 자, 우버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면 무조건 전동화 차량을 넣어야 됩니다. 딜리버리는 뭐 저희 집에도 이제 맨날 CJ 대한통 택배차가 한 5시, 6시쯤 오는데 보신 분 계시겠지만 많은 거리를 달리지 않아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택배기사가 하역을 하죠. 그래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데 잘 보시면 시동을 꺼놓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좁은 공간의 도심에서 디젤 차가 돌아다니면서 근거리에서 이동을 하고 매연을 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대기관리권역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대기관리권역법은 내년 4월부터는 아동 수송용 차량과 택배용 차량에 대해서 신규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도시들의 움직임은 가장 효과가 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줄 만한 그런 플릿들을 이미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돈을 택시로는 못 벌고 지금 이제 우버 이츠라는 음식 배송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들도 계속 플랫폼으로 새로운 모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기존에는 승객만 태우던 것이 아니라 물건도 날라야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작은 차도 필요하고 큰 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모빌리티, 이런 딜리버리의 형태들이 다양화되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봉고, 포터 이런 차들만으로는 이들의 다양한 니즈를 수용할 수 있을까? 저희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소나타, K5 택시로 이런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는 이런 B2B 고객들의 전동화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전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런 기회들을 대응하고자 하는 PBB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20년에 세웠고 올해는 저희 사장님께서 30년까지 PBB 글로벌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부터 그리고 상품에 대한 라인업 그리고 기존의 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파생 PBB라고 부르고요. 완전히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 만드는 마치 테슬라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은 배터리를 밑에 깔고 기존의 차랑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용 PBB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PBB가 기존 사업과 달라지는 부분이 크게 고객과 차량, 생산, 생태계, 서비스, 솔루션 측면의 차별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객 측면에서는 이제 고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 같고 차량은 라인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태까지 차량을 개발하고 나서 고객들한테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고객들을 우리가 개발 프로세스에 끌어들여서 그들이 이미 이제 이 저희 개발에 관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 중이고 아마 아마존과 리비안 사례가 비슷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오토랜드 화성이라는 저희 기아 공장에서 PBB 전용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기사를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자체적으로도 전용 공장을 준비하고 화성 근처에 다양한 특장 파트너들을 같이 이제 밀접하게 인접시켜서 정말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차만 팔았다면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이라든가 고객 맞춤형 패키지를 오퍼링으로 만들어서 고객들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인업을 한 눈으로 좀 정리한 그림인데요. 자, 올해 5월에 이 니로 플러스라는 택시 전용차가 나왔고요. 이 부분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 1인승 벤이 나왔어요. EV는 내년에 나올 건데 이 조수석에 있는 공간까지 이제 공간 활용성 극대화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제 기존 차를 가지고 빨리 시장에 내서 컨셉을 검증할 수 있는 차를 만들었고요. 우측에 보시면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미드 사이즈부터 마이크로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라지 PBB까지 단계적으로 저희가 상품들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마 파생 PBB는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택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나 광고들을 통해서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택시 전용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앞으로 그 개인 택시 기사가 아무 차나 타서 개인 택시를 영업하는 것 외에 택시 전용 모델을 전기차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에 있는 니로를 전고를 한 80mm 높여서 승하차성과 거주성을 극대화했고요. 택시는 워낙에 이제 내구를 오랫동안 많은 주행 거리를 뛰시기 때문에 기존의 니로 EV가 제공하던 보증 기간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택시 기사분들이 뭐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뭐 한 스크린을 적게는 세 개, 많게는 대여섯 개를 달고 이제 운행하시는 걸 보실 텐데 저희는 티맵 내비게이션 그리고 앱미터기, 디지털 운행 기록기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맵의 호출 기능 그리고 티머니의 결제 기능을 통합해서 차량 내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올인원으로 통합한 패키지를 지금 이 니로 플러스에 통합해서 지금 팔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스크린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택시기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스케이트 플랫폼 이런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적으로는 이 바퀴가 있고 밑에 있는 평평한 바디 안에 다양한 목적을 통한 탑펫을 얹어서 고객의 목적에 맞게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저희가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똑같은 제원의 차에 최적의 내장의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드사이즈 PBB를 고민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봉고보다 훨씬 더 내장 공간의 효율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상으로 낮추고 높이를 최적화시켜서 한 180cm 정도의 차 키를 가진 사람이 서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내장된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내구성도 아까 30만 킬로 말씀드렸는데 60만 킬로를 달려도 문제가 없는 차량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드라이버 존, 서비스 존, 유틸리티 존에 대해서 최적화된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데 오른쪽 하단의 딜리버리 공간을 보시면 택시 모델에서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승객의 화물 공간을 소위 말한 보조석 별로 안 앉으시잖아요. 거기를 이제 화물 공간을 쓸 수가 있고 딜리버리 모델에서는 거기를 뚫어서 아주 긴 형태의 물건도 수납할 수 있도록 이 워크스루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의 최적화된 내장을 좀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차량 말고도 구매 단계에서는 금융, 그리고 이용 단계에서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 특화된 유지 보수, 그리고 딜리버리나 모빌리티에 특화된 아까 택시 같은 경우는 올인원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런 맞춤형 패키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기차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남은 용량을 최적화시켜서 되팔 수도 있고 리유스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용이 될 텐데요. 이런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들을 결합해서 하드웨어에 다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고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미국에 있는 AV 관련된 스타트업과 함께 로봇 딜리버리 시장을 같이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봉고보다 조금 더 큰 라지 PBB도 개발을 지금 막 착수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저희 사업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의무임과 동시에 사업 기회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서야 전기차로 수익을 내는 단계로 자동차 회사들이 접어들었고요. 여전히 B2C 시장에서 제가 내가 전기차를 사야지 보조금이 없어도 라고 하는 세상은 1, 2년간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B 시장에 집중했던 이유는 물론 저희가 기업이니까 돈을 벌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자동차 회사는 선진 시장이 아닌 신흥 시장에서 자동차들이 보급되면서 차를 팔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빌리티는 이 전동화나 이 자율주행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의 컨셉이 결국은 마일리지 단위로 측정받는 것이 새로운 모빌리티 컨셉을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즉 개인용 차량을 한 대 전기차로 바꾸는 노력과 이런 사업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노력이 자 기후변화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택시는 400km 뛰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개인용 차량보다 사업용 차량이 약 5배 정도 더 마일리지가 높다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B2B 시장의 전동화를 저희가 PBB라는 맞춤형 사업을 통해서 공략을 해내면 훨씬 더 빨리 사업자들이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일리지 측면에서는 B2C 시장에서 전동화를 하는 것보다 이 B2B 시장에서 전동화를 해내는 것이 기아 입장에서는 기후변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아 쪽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LG화학 양극재 개발 총괄 상무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셔보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LG화학의 최영민입니다. 저는 오늘 보통은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그 리튬 2차 전지와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LG화학 전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더불어 저희가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크로스를 하는 그 전체를 묶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크로스, 서스테이너블 크로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 LG화학에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현재까지 진행해왔던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G화학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서 보시는 석유화, 그러니까 결국은 낙타 크래킹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석유화학 부산물들 그리고 또 플라스틱 뭐 이런 쪽에 지금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표적이고요. 가운데 보시는 2차전지 쪽 소재 그리고 IT 소재, 반도체 소재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첨단 소재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는 신약이라든가 에스테틱이라든가 하는 생명과학 쪽에 대한 비즈니스 크게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사업 영역을 저희가 영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매출이 한 4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연결 기준으로 한 42조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한 5조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 수는 한 보시는 대로 한 18,000명 정도. 이게 저희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좀 저희 입장에서는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작년 기준으로 한 글로벌리 한 4위, 최근에 발표된 걸로 한 3위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지만 많은 그동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석유학 비즈니스가 전체 사업 영역 중에 한 LG화학 전체 중에 한 71% 정도의 매출 비중이었다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 포함해서 저희가 한 50% 이하가 석유학 사업, 그러니까 50% 이상은 저희 첨단 소재 사업, 또 배터리 사업, 또 생명과학 사업과 같은 석유학 아닌 사업 쪽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변화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트랜스포머티브한 체인지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얘기는 사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희가 최근에 무역 분쟁 얘기도 많이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공급망 붕괴라든가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그 무역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질서의 재편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포스트 팬데믹에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큰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디지털 대변환이라고 하는 DX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죠.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저희 LG화학에서 보기에는 향후에 기업을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의 주제가 아마 ESG 노믹스였을 겁니다. ESG라는 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또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도 저 ESG 중에 인바이런먼트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주제가 되겠죠. 이건 이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규제 강화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여러 활동들이 이미 좀 ESG 자체가 내재화돼 있지 않으면 기업의 평가라든가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또 향후에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제품군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ESG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또 강조시켜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기후변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그런 비용이나 투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기후변화나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그런 투자와 비용 이런 발생뿐만 아니라 그로스를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그게 기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 개념을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맨 아까 요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 ESG 경영뿐만 아니라 또 스테이크홀더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을 다 묶어서 전체 서스테이너빌리티 개념으로 저희가 정립을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몇 가지씩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있는 게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또 ESG 경영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개발이나 생산이 있겠고요. 제품 개발 생산 이야기는 각 기업의 업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철강 회사, 자동차 회사, 화학 회사, 또 IT 회사 요로 회사들의 업에 따라서 저 제품 개발과 생산은 굉장히 다른 영역이 있을 거고 오늘 저 제품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중요한 게 저기 있는 자원 선순환입니다. 자원은 저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로 보면 자동차에 쓰이는 철강 재료 또 배터리 재료 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또 최근에 원재료 문제도 많이 있지만 저는 자원의 선순환이라든가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크게 보면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개발 생산하고 똑같이 한 카테고리로 묶는다면 기술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분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 같은 저희가 기업 활동 특히 제조업을 하다 보면 많은 전력을 소모하거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전력이나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뭐 알리백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저희가 알리백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각 사업장마다 현재 얼만큼 진행됐고 저희가 2030년, 2050년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뒷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SCM이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공급망 관리는 저희 자체 LG화학뿐만 아니라 LG화학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협력사, 협력업체, 협력기관들하고의 전체 공급망을 원재료 땀부터 다시 자원을 선순환하겠다는 리사이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걸쳐서의 공급망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고 뒤에 LCA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골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시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2030년에 카본 뉴트럴리티 그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022년 들어서 저희가 새로 선언한 거는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그게 저희가 그 회사 전체로 갖고 있는 비전이자 목표고요.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온실가스가 저희 사업장 전체, 국내외 사업장 전체를 다 합쳐서 한 950만 톤 정도 됩니다. 발생량 자체가. 그게 아마 저희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계속해서 나가면 아마 2050년 되면 한 2천만 톤 정도
그 정도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양일 거고요. 저희가 탄소 중립 성장을 하겠다는 거는 2030년에 그 950만 톤 이하로 감축을 하겠다는 얘기고,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거는 그 2천만 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다 제로화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 안에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한번 또 나올 테지만 2050년에 알리백으로 다 전환을 하는데, 현재 해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100% 다 전환될 거고, 지금 현재도 전환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장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고 배터리가 있고 배터리 소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에 대한 리사이클링하고 선순환 체계 구축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고요. 또 웨이스트 제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있는 SCM 관리, 이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전략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는 리듀스, 결국 감축을 하는 거죠. 감축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정을 그 수행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CO2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기 보시는 CCU라고 하는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또 저희가 나프타를 그 분해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전기가 쓰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기 분해로 다 전환하게 되는 부분들, 또 수소 원료를 써서 기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그런 부분들 대체하는 부분들, 또 원료 자체가 석유학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이오에서 오거나 바이오 디그레더블 하거나 하는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겠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의 저희 리듀스라는 전략을 전체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고요. 어보이드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전환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해외 사업장은 2030년, 국내외 사업장 다 합쳐서 한 2050년에 저희가 100% 다 사용하는 전력은 알리백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뭐 산림산업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컴펜세이트하는 부분, 크게 보시면 이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석유학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가 바이오 디그레더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하기 위한 기술들, 또 공정 안에서도 굉장히 CO2가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런 CO2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O2를 촉매를 이용해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CO2 베이스드 폴리머,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도 메케니컬하게 리사이클링 하느냐 아니면 케미컬하게 리사이클링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있고 국내외 많은 협력기관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AI나 DX 쪽의 기술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즈니스 중에 석유학과 플라스틱이라고 대변되는 그쪽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기존의 석유학 베이스의 제품군들이, 저런 제품군들이 쭉 있다면 향후에는 저희가 가는 소재들은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을 바이오 원료를 쓰거나 바이오 디그레더블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쓰고 있는 석유학 베이스의 플라스틱은 리사이클해서 쓰겠다, 리사이클해서 선순환해서 쓰겠다는 그런 소재군들을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나 이미 제품화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제품군들은 대부분 저희가 다 상용화했거나 이미 저희가 시중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제품군들을 모아서 넷제로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넷제로는 저희 LG화학에서 생산하거나 제품화를 하거나 저희가 1차 벤더 또는 2차 벤더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 브랜드 제품군들을 다 모은 브랜드를 넷제로라고 합니다. 그 넷제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굉장히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저런 브랜드를 사용한다, 내가 넷제로를 사용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되게 저희가 이런 걸 브랜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세션에 참가하셨거나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이 넷제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넷제로를 더 많은 제품군, 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리백도 있지만 원재료 땀부터 최종 제품 또 소비자가 다시 리사이클할 때까지 소비자에서 다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리사이클할 때까지 전체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LCA라는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올해 3Q 정도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저 LCA 수행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국내 제품 전 제품에 대해서 LCA를 다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이 생산하는 플라스틱, 또 저희 배터리 소재, 그리고 또 그거에 관련된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이르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 이런 부분들에 대한 LCA 평가를 될 것 같고,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하거나 기술을 하고 있는 그 업체 쪽에도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시장이 성장합니다. 배터리 사용량도 많아지고 소재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거에 대한 리사이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스테이너블한 그로스를 하기 위해서 석유뿐만 아니라 이런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중요할 것 같고요. 공급망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은 제가 좀 약간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그로스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좀 준비를 해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 성장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를 했고 올해 넷제로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 또 넷제로 관련해서 아까 넷제로라고 하는 브랜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이런 사업 전략 내에 서스테이너빌티를 이미 내재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서스테이너블 아니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아니면 서스테이너빌티에 대한 목표를 별도로 다 모든 전 사업군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LG화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또 저희가 지금 공표한 브랜드 레제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사회에 컨트리뷰션 많이 하고 그런 걸 좀 앞장서서 한국 내에서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G화학의 대응 전략과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세 번째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CJ푸드빌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이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십니까. CJ푸드빌의 김찬호라고 합니다. CJ푸드빌은 CJ그룹의 외식 전문 계열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뚜레쥬로, 그다음 빕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일제면서나 더플레이스 같은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한 전체로 한 20개의 브랜드가 있고요. 국내에 한 1,400개의 점포, 그다음에 해외에 한 35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K-외식을 세계 글로벌화하는 게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CJ푸드빌이 이러한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이런 활동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외식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때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재언차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최근에 뉴스 보시면 밀가루 가격, 옥수수 가격, 곡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가뭄, 홍수, 상당히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가의 폭등이 큽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급망의 차질이 일정 지역에서는 농산물의 부족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기후위기의 결과물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식들이 무려 17%가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이 17%의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60%가 대부분 가정에서 나오고요. CJ푸드빌 같은 외식업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26%나 됩니다. 외식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온실가스 효과를 잠재울 수 없는 거죠. 표에 보시면 중간에 있는 8%라고 되어 있죠. 전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많은 산업군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음식 쓰레기가 8%의 온실가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부패할 때 많은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가스가 사실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5배의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음식 쓰레기가 줄어야 되고요. 이로 인한 부패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CJ푸드빌이 작년부터 하고 있던 ESG 체계를 조금 구체화해가지고 올해 이제 집대성을 해서 주요 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디자인한다라는 슬로건 하에서 4개의 축으로 저희를 과제를 수립하고 전개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에 있는 플래닛이라는 지구 환경, 탄소 제로에 대한 것들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많이 보신 화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웬만한 음식점이나 아마 카페나 다 이런 활동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종이 빨대로 많이 바뀌고 있죠. 네, 플라스틱 빨대를 CJ푸드빌도 무려 1100만 개를 연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이 빨대로 바꾸면서 플라스틱을 10톤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일 수 있지만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군에 비하면 작은 거죠. 하지만 많은 외식업체들이 함께 동참했을 때 상당량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빨대를 안 쓰면 좋겠죠. 그래서 빨대를 안 쓸 수 있는 리드, 컵 뚜껑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뚜레쥬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게 제일 베스트죠. 가운데 있는 사진에 있는 다회용기입니다. 많은 커피 사업자들이 다회용기를 하고 있는데요. 뚜레쥬르도 다회용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다회용기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근데 올해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다회용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고요. 환경에 동참하는 고객들이 다회용기를 이용해 줄 때 일회용품은 반드시 절감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뚜레쥬르에서 케이크가 많이 팔립니다. 케이크가 팔릴 때 케이크 칼하고 초가 같이 나가죠.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케이크 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객들한테 여쭙습니다. 저희가 환경 때문에 케이크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보면은 고객들께서 흔쾌히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왜요? 필요 없기도 하고요. 집에 있는 칼을 쓰면 되기도 하고 내가 환경에 동참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잠깐 여러분의 주방으로 가보시죠. 싱크대 옆에 많은 서랍이 있죠? 살짝 열어보세요. 놀라시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거기 뭐가 있죠? 다음에 쓰려고 남겨놓은 초가 있죠? 예, 맞습니다. 좀 더 뒤져보세요. 뭐가 있죠? 케이크 칼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쓰지 않는 케이크 칼을 받아가신 거고요. 저희는 쓰지 않으실 케이크 칼을 드린 거죠. 좀 더 뒤져보시면 배땡땡 아이스크림에 피크 스푼도 나오죠. 예,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업계가 그런 활동들을 수평 전개할 때 많은 플라스틱 양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회용 컵입니다. 일회용품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재활용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뚜레쥬르에서 연간 고객들한테 제공되는 게 약 900만 개 정도의 일회용 컵이 제공됩니다. 상당히 많아 보이죠?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기 때문에 30억 개의 일회용 컵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가 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도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뚜레쥬르라는 컵 로고를 브랜드 로고를 컵에 인쇄를 합니다. 컵에 1cm만 인쇄가 돼도 재활용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각으로 바꿨어요. 울퉁불퉁하게. 여러분 페트병 보시면 요즘에 백땡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삼땡수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각으로 바꾼 거죠. 아직도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는 브랜드 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여기다가 인쇄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재활용도가 떨어지고요. 이렇게 양각으로 인쇄하게 되면은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커피 사업자 또 프랜차이즈 사업자들한테 좀 확대 전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오늘 총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입니다. 친환경 포장재료의 전환을 말씀드릴게요. 샌드위치 많이 드시죠? 샌드위치는 보통 위에가 플라스틱 뚜껑, 아래가 지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뜯어지죠. 뜯어지고 나서도 플라스틱 케이스 위에 테이프가 남아있습니다. 결국 그런 케이스는 재활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잘 띄어지는 테이프로 변경을 했습니다.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거였죠. 중간에 보시는 제품은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저희가 비건 파운드를 두 종을 작년에 올 초에 출시를 했는데요. 비건이기 때문에 계란, 우유, 버터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제품만 비건이 아니라 포장재도 좀 좋은 걸 쓰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아래에 있는 트레이는 사탕수수를 이제 원당을 만들고 사탕수수를 짜고 나면 사탕수수가 남지 않습니까? 이 부산물로 만든 종입니다. 테스트 버전에서 사용했고요. 사실 벌목을 통한 비목재
목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목재를 쓰지 않은 포장재를 쓰는 것도 저희 외식업계에서 한번 도전해볼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거는 물티슈입니다. 많이 쓰시죠. 근데 물티슈는 뜯어서 당겨보시면 잘 늘어납니다. 종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물티슈에는 플라스틱 성분 수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분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좀 오르지만 저희는 100% 펄프로 물티슈를 바꿨습니다. 고객들이 싫어하시는 줄 아시죠? 상당히 호응해 주십니다. 정말 잘했다. 이제 소비자들의 고객의 ESG 그다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걸 경험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빵은 일반 빵입니다. 저희가 보리로 만든 빵인데요. 포장지를 좀 특별한 걸 썼습니다. 생분해가 되고 있는 PLA라는 소재를 썼습니다. 저보다 아마 이 필름 소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 가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 PLA는 생분해 플라스틱은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얘보다 더 좋은 포장재로 제가 변화하려고 바꾸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그 요 화면은 PHA라고 물에서도 녹고 토양에서도 녹는 소재입니다. 제일제당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산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하반기나 내년에는 PHA 소재를 통한 포장지나 플라스틱 제품을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체육 많이 드시고 그다음 대체육의 효과도 많이 인정하실 겁니다. 단지 좀 비싸고 내가 원하던 식감이나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을 뿐이죠. 근데 점점 기술이 개발돼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뚜레쥬르의 대체육 버거, 그다음에 빕스의 대체육 샐러드, 그다음에 이태리 레스토랑인 더 플레이스라는 브랜드의 대체육 샐러드입니다. 상당히 고객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샐러드요. 그 대체육만 집어 드십니다. 저희 원가적으로 부담이 많지만 그렇게라도 드시고 계속적으로 바이럴 해주시는 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입니다. 자, 대체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소고기 1kg를 만드는 데는 70kg 정도의 탄소 배출이 나온다고 알고 있죠. 근데 대체육에 1kg를 쓸 경우에는 사실 탄소 배출량은 거의 95%가 줄어듭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보통 히트 제품을 하나 냈을 때 샌드위치나 햄버거 패티에 대체육을 보통 5톤 정도 쓰게 됩니다. 연간 5톤이면은 이로 인해서 고기를 썼을 경우에는 한 33만 톤의 탄소가 발생되죠. 이게 어떤 수치냐? 30년 된 소나무가 4만 그루 정도가 1년에 빨아들이는 탄소양과 동일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지인데 아마 햄버거 업체들, 다양한 이런 패티를 쓰는 업체들이 다 동참한다 그러면은 상당량의 탄소 절감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체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양한 업체, 해외 업체, 국내 업체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샘플들이 와서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비비고만두 많이 드실 겁니다. 정말 젤리당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별도의 광고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푸드비를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젤리당이 플랜테이블이라는 브랜드로 대체육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비비고 만두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맛있을 뿐더러 깜짝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100% 제 말을 신뢰하고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제당의 이 플랜테이블이라는 브랜드랑 저희가 하반기에 출시하려고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하반기에는 푸드비리, 좀 차별화된 대체육을 갖고 메뉴를 소개하기를 바라고 구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최근에 빕스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빕스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님들이 잘 못 오셨어요. 뷔페 식당이다 보니까. 근데는 요즘에는 손님이 차고 넘쳐서 너무 감사하게도 주말에는 1시간 정도 웨이팅을 하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저희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프리미엄을 올려서 지금은 4성급 호텔에 나오는 뷔페 정도의 레벨을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상당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의 26%가 외식 기업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거의 메탄가스로 치환됐을 경우에 탄소의 25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작년까지는 한 2000톤 나왔는데 최근에 각 매장마다 미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 처리기를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피가 거의 90%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도 다 퇴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환경적인 결과물을 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 절감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뚜레주르라는 게 사실 매일매일이라는 프랑스어죠. 저희는 매일매일 신선한 빵을 만들어서 당일 안 팔린 빵들은 폐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서 드실 때 아마 빵이 어제 산 빵도 오늘 드시고 그저께 산 빵도 오늘 드실 거예요. 왜? 빵의 품질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실제로 빵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그날 아침에 만들어진 빵을 버리는 게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니까 저희가 이쁘게 포장을 해서 이 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매출의 1%를 기부하고 있고요. 가맹 사업자들한테는 이거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강제는 못하고요. 권유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가맹점들이 동참해서 많은 기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도 버려지는 게 적게끔 하고 있고요. 케이크나 롤케이크 같이 크림이 많은 거는 기부가 안 됩니다. 사실 변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장으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사료 업체에 줘서 동물 사료로 전환시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저희가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원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비닐 포장재도 들어오고요. 수지로 된 박스들도 들어오고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산업 폐기물로 다 처리했어요. 근데 저희가 올해부터 ESG를 좀 강화하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모 업체에서 이거를 압축해서 분쇄하면 재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희 공장에 나오는 모든 폐수지는 전부 다 압축 분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아까 케이크는 남은 걸 다 공장으로 회수한다 그랬죠? 케이크 박스는 그렇게 기름이 많은 케이크인데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코팅지는 사실 재지용으로 재활용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도 산업 폐기물을 버렸었는데 이제는 모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이 필름을 박피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전부 다 종이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총 다섯 가지의 푸드빌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작담은 작은 과제지만 사실 저희가 실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 있는 외식 기업이 모두가 동참할 때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켜서 지구 기후 위기에 큰 변화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찬우 대표 이사님의 발표였고요. 실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들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발표도 또 들어봐야겠죠. 신용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기술 임원님께서 준비 중이신데요. 다음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용녀입니다. 이번 세션은 이제 저로 끝나니까 길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오전 세션에서 폴림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모든 연사분들이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플래닛 사이즈, 지구 사이즈만큼의 이러한 챌린지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인류가 챌린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지속하고 있는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져가는 첫 번째 노하우는 모든 것을 숫자 기반으로 드라이브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 예를 들면 500억 메트릭 톤의 그린가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50억 이상의 웨이스트, 쓰레기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4분의 1 이상의 종들이, 스피시들이 지금 우리가 멸종위기에 닥쳐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플래닛 사이즈 규모의 어떤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숫자로 드라이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저희가 중립을 넘어서서 2030년까지는 저희가 배출한 카본을 네거티브로 가져가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50년까지 저희가 75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기업인데 그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후에 배출한 모든 탄소를 네거티브로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야심적 목표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거는 말로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됐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조, 그러니까 1빌리언 이상의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펀드를 실제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 기반으로 얼마나 우리가 그 풋프린트, 카본을 줄여냈고 쓰레기들을 치웠고 물 부족 국가들을 해결했는지를 바로바로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저희가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전 직원들의 참여입니다. 제가 이따가 아주 재미있는 사례들을 설명드릴 건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펀드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참여한 해커톤, 실제로 해커톤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그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저희가 탄소나 아니면 물 부족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AI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회사냐고 누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운영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파워포인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나 파워포인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AI로 드라이브를 변모한 회사고요. 거기서 다 나아가서 저희가 AI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그것들을 더 잘하고 서스테이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스테인한 그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AI 비즈니스를 더 연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AI 기반으로 가시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인공위성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DB화된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스피시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건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물에 아주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맹그로브라는 나무가 있는데요. 얘는 특히 멕시코나 이런 지역에서 많이 사는데 얘가 있음으로써 홍수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 맹그로브 나무 자체의 개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위성이나 DBR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보호를 하고 실시간으로 그것들을 인덱스해서 보호할지를 계속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AI for Earth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저희가 많은 스피시들을 보호하는 코딩, 소스 코드를 GitHub를 통해서 이미 배포를 하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런 보호 활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와일드미하고 하는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기존에 있는 종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을 10배 이상 저희가 보호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면 클라우드 기반에 저희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AI로 분석을 해서 그들의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이런 환경 단체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잠깐 보시겠습니다. To understand what puts a species at risk, we need to know where are they born, how many survive, where do they go, how far do they go, how do they respond to different conditions. We really do need to learn about every individual animal. At Wildbook, we are using an algorithm to digitally tag individual animals, much like a human fingerprint. At Wildbook, anyone with a camera can become a citizen scientist, and anyone uploading animal photos or videos to social media directly contributes to conservation. Microsoft AI gives us the building blocks to analyze public streams of photos and videos and identify individual animals in an instant. So this is a new whale shark for science. Yes, and we named it Wilma. Wilma the whale shark. AI can determine location, date of sighting, migration patterns, and even an animal's social group. And even if the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an intelligent agent can contact the content's owner and ask for the missing detail. Microsoft's AI for Good initiative gives us the technology to create a comprehensive view of the planet's biodiversity. In the last 10 years, we've identified 10 times more whale sharks than ever recorded in human history. By leveraging citizen scientists and bringing them together with researchers, we can form conservation policies.
Microsoft AI will help us accelerate our work by empowering people to take action. What we get back is, wow, this is amazing. 제가 설명드렸듯이 와일드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생물 보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체에 동영상을 올리시게 되면 그 개체가 어떤 종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 종의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헌을 두려서 같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단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종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활동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숫자로 기반으로 저희가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매스 기반의 숫자 기반의 이런 보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특히 저희가 카본을 언제까지 얼마만큼에 줄이겠다라는 정량화된 기준, 그리고 물에 있어서도 물 부족 국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질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서 실제 담수일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정찰들, 그리고 쓰레기들을 얼마나 줄일 건지, 특히 저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을 사용되는 서버라든지 컴포넌트들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모두 다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스콥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스콥 3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반의 스콥 2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카본 네거티브, 그다음 워터 파지티브를 가져갈 건지에 대한 노력들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고요. 더 좋은 거는 아까 이제 오전에 설명하셨던 여러 연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단기냐냐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비즈니스를 쭉 해보면서 그것들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하면서 그것들을 제거하는 활동을 했다는 거에 보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주목할 수 있는 게 이미 저희는 2012년부터 카본 택스 이런 것들, 카본 피라는 거를 매겨서 각 부서별로 카본 피를 경쟁적으로 제시를 하고 만약에 ESG 활동이나 서스테이너블 활동들을 열심히 한 부서들은 카본 피를 적게 내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2019년에 톤당 15달러의 카본 피가 적절하다라는 메저먼트를 내놨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여러 비즈니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리 저희가 7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탈탄소 중심의 데이터 센터들을 짓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운 지역이기도 하지만 풍력이나 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웨덴 같은 데에 100% 리뉴어블 에너지로만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를 지음으로써 저희가 서스테이너빌티한 환경으로, 그리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지속적으로 탄소 중립을 가져가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풍력, 그 다음에 수력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도 저희가 커버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질이 단순히 우리가 공급받는 물이 가격이 비싸다고 물의 질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IoT 센서라든지 여러 기법들을 활용해서 얘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물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웨덴 데이터 센터처럼 풍력이 유리한 시간대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수력이 유리한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AI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이 입각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클러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서버, 그리고 컴포넌트들의 90% 이상을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 근처에 서클러 센터를 짓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피션시 입각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프렘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피지컬한 데이터 센터를 쓰시는 것보다 만약에 클라우드 기반의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98% 이상의 카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의 에어컨이 없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직접적인 증방 냉각 방식을 통해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사우나 가시면 물을 이렇게 빼오시면 얘가 증기를 발생을 시키죠. 그러한 공랭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R&D 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입각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UPS 같은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UPS 같은 것들에 수소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직원들의 참여입니다. 저희가 해커톤이라고 해서 매년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활동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1년 내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1년에 나왔던 해커톤의 1등 먹었던 제품,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같은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석탄이 여러분들이 40% 이상의 탄소가 발생하는 게 결국은 콜입니다. 근데 이 석탄에 우리가 플리시라고 해서 굴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석탄을 해서 운영되는 이런 것들이 원자로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예를 들면 인공사진이라든지 콜플릭 관련된 데이터들을 DB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DB화시킨 걸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아주 저비용으로 얘를 원자로로 바꿀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실제로 저희가 1등을 프라이즈를 했던 이 서비스입니다. 얘는 실제 COP26에서도 발표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반으로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그 AI 기반으로 여러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도록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탄소를 제거하는 그리고 물을 보호하는 활동들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느낀 거는 그런 것들을 기술적 혁신, 기술적 아이디어를 가지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해내기가 어렵고요. 그 중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특히 집중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에어 캡처 방식이라고 해서 직접 공기 포집 방식입니다. 실제로 팬을 돌려서 그 팬을 통해서 유입되는 공기들을 저희가 화학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탄소를 모으고 걔를 땅에 묻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기술적인 노력들을 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는 비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구를 보호하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그마한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들으시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파워포인트나 OS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선두에 있는 기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